8월 거대한 폭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도로까지 밀려든 물살에 길 한가운데 차를 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았죠. 이번 폭우로 약 6천여 대의 침수차가 발생했고 그중 30%가 넘는 차량이 외제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NS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고차 살 생각하지 마라, 전부 침수차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고요. 그렇다고 중고차를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신차보다 1.4배나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중고차인걸요. 만약 내가 산 중고차가 침수차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과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정답은 환불이 가능하다입니다. 이 방법만 따라한다면요. 보통 침수차 구매 사기는 외제차처럼 비싼 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침수차를 수리해서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파는 비용과 위험도를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일반차는 수익성이 크지 않거든요. 요즘 반도체 관련 부품 구하기 힘든 것까지 생각하면 딜러 입장에서 보지?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외제차나 외제차처럼 비싼 차는 다릅니다. 중고차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차 수리도 하고 정비사에게 뒷돈까지 찔러주며 침수 이력을 속여 팔아도 제법 이윤이 크게 남거든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차량이라서가 아니라 속여 팔았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침수 차량이란 걸 알고 구매했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내가 침수 차량을 속아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문가들은 반드시 계약 시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 추정 내지 의심 차량일 경우 교환 환불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 조언합니다. 나중에 침수 차량이란 걸 발견했을 때 소비자한테는 침수인데 판매자한테는 빗물이 조금 들어온 정도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특약 조항이 없을 시 소비자는 판매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불리한 상태에서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고차 딜러가 특약사항에 침수차 환불에 대한 조항을 넣지 않으려 한다면 그 딜러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도 딜러도 그곳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